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은 시카고에 사는 정다미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뭐예요? 선생님 참 궁금해요. 다음번에 기회 되면 여러분들의 이름 꼭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기억하고 있다가 불러드릴게요. 자, 지난번 시간에는 손가락 번호에 대해서 배웠죠? 기억하세요? 1, 2, 3, 4, 5. 이거 쉬워요, 그쵸, 이제는. 자, 그럼 오늘부터는 까만 건반과 하얀 건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이제 손가락 번호를 익혔으니까 피아노 건반 구경하러 갈까요? 자, 피아노 건반을 한번 보면 무슨 색과 무슨 색으로 되어 있죠? 까만색, black key, 하얀색, white key. 그래서 까만색과 하얀색의 건반이 있어요. 자, 그럼 딱 보면 선생님이 건반을 이렇게 까만색 건반을 덮으면 무슨 색만 남죠? 하얀색만 남아요. 근데 뭐가 틀린지 알 수 있나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피아노를 까만 건반을 보고 사실은 쳐요. 하얀 건반을 보는 게 아니고 까만 건반을 보고 피아노를 칩니다. 자, 그럼 이제 까만 건반을 한번 이렇게 둘러볼까요? 딱 보니까 2, 3, 2, 3, 2, 3. 두 개, 세 개. 2, 3, 2, 3. 까만 건반이 두 개 다음엔 세 개, 세 개 다음엔 두 개, 두 개 다음엔 세 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럼 까만 건반 두 개와 세 개 말고 다른 건반이 있나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아, 맞다. 왼쪽 편에 하나짜리 건반이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짜리 건반인가요? 아니면 두 개짜리와 세 개짜리 건반에 속해 있는 걸까요? 잘 한번 찾아볼까요? 자, 두 개짜리 건반 다음에는 3, 세 개짜리 건반이 있어요. 그럼 세 개짜리 건반 다음에 뭐가 있죠? 두 개짜리가 있죠. 그래서 요 두 개짜리 건반 전에는 무슨 건반일까요? 세 개짜리 건반이죠. 그래서 이것만은 여기서 잘린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막으면 그쵸? 하나, 둘, 셋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까만 건반 3개짜리에 속하는 건반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까만 건반이 몇 개 있나 한번 헤아려 볼까요? Let's count black keys, 2 black keys. 자, 까만 건반 2개, 2 black keys, 1. 그 다음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아, 어떤 학생들은 이거 두 개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두 개 맞아요. 하지만 two black key group 두 개 그룹이 아니고 세 개짜리 건반 모임에 있는 거죠. 그래서 two black key, two black key, two black key, two black key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자, 그럼 let's count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우리 카운트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7. 일곱 개가 있어요. 자, 그럼 three group black key. 세 개짜리 건반은 몇 개 있나 한번 카운트 같이 해볼까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7이에요. 일곱 개. 똑같네요. 그래서 까만 건반 두 개짜리도 7이고요. 까만 건반 세 개짜리도 7. 일곱 개입니다. 그래서 피아노 건반은 일곱 개의 건반이 모여서 피아노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 일곱 개죠. 도 있어요. 도는 여기 처음에 나왔던 도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노트가 일곱 개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번에는 까만 건반 두 개에서 피아노 한번 쳐볼까요? 어디 까만 건반이 너무 많아요. 어느 까만 건반에서 먼저 칠까요? 저기 왼쪽에 있는 까만 건반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볼까요? 자, 그럼 까만 건반 두 개 왼손으로
Finger number 3. 3번. 어디게 3번이죠? 1, 2, 3. 우리 금방 배웠죠? 자, 3번, 2번. 요것만 쓸 거예요. 왼손 3번, 2번 올려놓고 그 다음 까만 건반 두 개가 어디 있죠? 아, 여기 있네요. 찾았어요? 이거는 오른손 2번, 3번. 3번, 2번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요렇게 누워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두고 갑니다. 왼손 먼저 치고 오른손 치고 그 다음 또 왼손이 그 다음 까만 건반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빨리 찾으셔야 돼요. 알았죠? 자, 가볼까요? 1, 2, 3, go! 3번, 2번, right hand, 2번, 3번, 그 다음 어디 있죠? 아, 빨리 가세요. Left hand crossing over. 자, 왼손이 크로스해서 넘어갑니다. 3번, 2번, 2번, 3번, 3번, 2번, 2번, 3번, 3번, 2번. 어려워요? 쉽죠? 다, 다시 한 번 더 갈게요. 이번에는 안 쉬고 갈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영어로 카운트 할 겁니다. 2, 3, 2, 3, 3, 2, 2, 3 이렇게요. 자, 갑니다. 1, 2, ready, play. 3, 2, 2, 3, 2, 2, 3, 3, 2, 2, 3, 3, 2, 2, 3. 아하, 어때요? 오, 조금 어려워요. 빨리 찾아야 되는 게, 그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exercise 1. 첫 번째 연습곡입니다. 이 곡을 80. 이 속도에서 잘 칠 수 있으면 잘하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볼까요? 손은 어떻게 하라고요? 3, 2, 2, 3. 까만 것만 두 개 놓고요. Ready? 1, 2, 3, go! 100점이에요. 자, 이번에는 까만 것만 3개에서 접을까요? 까만 것만 3개. 지금 이제 금방 2개에서 했잖아요. Move it on to 3. 3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손가락 2, 3으로는 안 되죠. 무슨 손가락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4, 3, 2. Or 2, 3, 4. 4, 3, 2.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괜찮아요. 근데 핑키, 다섯 번째 손가락이 너무 짧아요. It's too short.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워요. So we're gonna use, 우리는 2, 3, 4. 2, 3, 4를 쓸 겁니다. 자, 까만 건반 세 개에다 놓을까요? 저기 밑에 있는 세 개. Left hand는 어떻게 되나요? 4, 3, 2고요. Right hand는 2, 3, 4.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요.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Ready? 준비되셨나요? 1, 2, 3, go! 4, 3, 2, 2, 3, 4, and 다음 4, 3, 2, 2, 3, 4, 4, 3, 2, 2, 3, 4, 4, 3, 2. 아하, 어때요? 3 블레이키하고 2 블레이키하고 어느 게 더 쉬워요? 아, 3 블레이키가 조금 더 어려워요? 아, 누구는 똑같아 그러네. 괜찮아요. 두 개짜리가 쉽던 세 개짜리가 더 쉽던 아니면 똑같던지 상관없어요. 매일 조금씩 연습하세요. 자, 어땠어요? 까만 것만 두 개랑 까만 것만 세 개에서 피아노 치는 거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천천히 매일마다 하루에 까만 것만 두 개는 두 번씩, 까만 것만 세 개는 세 번씩 연습하세요. 그리고 체크하셔서 선생님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스티커 드릴게요. 조금씩이라도 괜찮으니까 매일 연습하세요.
너무 바빠서 3번 너무 많아요. 어떡해요? 그러면 한 번만이라도 치세요. 괜찮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안 치는 것보다는 좋아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연습하고 다음번에 선생님 봐요. 안녕.